자, 먼저 문제를 봐야겠죠? To which statement would the writer most likely agree with? 아,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문제다? 네. 네? 어? 어? 추론 문제 맞아요. 자, 추론 문제고, 이제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통상은 문제 안에 infer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most likely agree with라는 그런 패턴의 구가 문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추론 문제구나라는 거 내용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론 문제가 됐건 뭐가 됐건 이제 내용 파악은 해야 되니까. 자, 보니 Facing dwindling ticket sales, Disney closed its last hand-drawn animation studio in 2005. And decided instead to follow the trend toward computer-generated 3D feature themes. 무슨 말이에요? 그 수작업으로 그리는 스튜디오를 에에에에에 읽어내라 하면서 여기 콤마 있으니까 여기까지. 그 티켓 판매량을 그 감소를 목격하고 나서 자, 여기서 이제 그 페이싱이 직면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줄어드는 티켓 그 판매 그 직면하여 디즈니가 뭐 했다? 폐쇄했다 그것의 마지막 남은 핸드드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이게 뭐예요? 2005년에 핸드드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수작업으로 만든 손으로 그리는 거. 예. 네. 어디? 2005년에 이거를 문을 닫고 그리고 뭐 했다고요? 그리고 결정했다 대신에 트렌드를 따르기로 컴퓨터로 조작된 3D 피처 필름스에 약간 3D 그림으로 된 애니메이션 오케이. 자, 일단은 그 기본적인 그 3D 애니메이션에 대한 어떤 내용은 아시죠? 어떻게 돼요? 이게 어떤 동작 구현 같은 경우를 옛날에는 하나하나 다뭐 1초마다 그 프레임당 뭐 30장씩 막 이렇게 그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동작을 팔 접고 있는 거, 펴고 있는 거, 그것만 세팅을 해주면은 중간 값을 컴퓨터 알아서 다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그 언리얼 프로그램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원래 게임용으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영화에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보니까 아, 이거 지금 디즈니가 뭐 해서 손으로 하는 거에서 뭘로 컴퓨터가 하는 걸로 넘어갔구나. 근데 주제가 뭐야?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냥 소재가 제시된 것뿐입니다. 여기서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However가 나왔어요. 하지만, 그러나, 이 회사의 영화는 were foundering. 뭐를 했습니까? 뭘 하고 있었어요? Foundering 하고 있는 중이었다. 자, founder는 무너지다, 실패하다라는 뜻이에요. 좋은 뜻이 아니에요. 무너지는 중이었다. Not for a lack of flash graphics. 그러니까 아주 화려한 그래픽의 부족 때문에 그렇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but because they had weak and unappealing script. 그러니까 되게 연약하고 어필하지 않는 그런 대본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첫 번째에서는 이게 수익이 주니까 어떤 그린 스타일을 바꿨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다? 내용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보았으니 일단은 주제는 잡혔죠? 예? 주제가 뭐예요? 여기까지 봐가지고는 스크립트가 중요하다. 어떤 비주얼보다. 이걸 이제 그이 지문에 맞는 주제를 하면은 뭐 디즈니의 뭐라고 구성. 합니까? 디즈니가 성장이 뭐 감소한 이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 감소한 이유는 뭐다? 디즈니의 성장이 감소한 주된 이유 어떤 거? 뭐 이야기의 부족, 뭐 스크립트의 부족, 어필링하지 않는 거, 뭐 이런 거 내용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얘는 그 문제를 다시 보시면 라이터가 가장 어그리할 것 같은 거이기 때문에
주제를 파악하면은 이건 한번 추론해 볼수 있어요. 추론 문제긴 하지만 아래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A가 뭐니까 뭐로 나왔나? A film's characters and narrative are more important than fancy visuals. 자, 일단은 film의 캐릭터랑 내러티브. 내러티브가 바로 뭐예요? 스크립트죠. 이게 보다 더 중요하다. 무엇보다? 비주얼보다. 답 나왔네요. A. 끝. 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적용시키실 수 있어야 됩니다. 뭘 적용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코렉트 스타일로 특정 부분에 대해서 추론하는 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문제 유형은 Which statement would the writer most likely agree with? 이 문제 유형은 거의 주제 문장을 물어보는 거랑 같다. 그러니까 이제 주제를 파악하면은 주제가 파악되는 순간 그 다음 부분은 읽지 않아도 문제를 풀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답이 이제 A가 되겠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A를 만약에 놓쳤어요. B는 어떠냐? Hand drawn animation is an anarchism in the era of digital movies. 자, 손으로 만든 애니메이션이 디지털 영화 시대에 뭐다? 애나크로니즘. 애나크로니즘 하면은 이게 시대착오적인 이런 뜻입니다. 시대착오. 단어가 어렵네요. 주된 주제는 아니죠. 밀리고. C는 Computer generated 3D animation is not suitable for young audiences. 자, 3D 애니메이션이 영 오디언스한테 수도블하지 않다. 이거는 전혀 멘션되지 않았죠? 보름되겠고. 뒤에 The Princess and the Frog. 자, 이거 자체가 지금 아예 우리가 읽지도 않은 그런 뒤에 부연 설명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공주와 개구리. Is the finest example of Disney animation.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가장 뛰어난 본보기다. 거리 뭐였죠? 예. 보기다 읽어봤어도 답은 뭘로? 이제 A로 가면 되겠네요. 오케이?